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장마인데요. 특히 올여름에는 이 장마가 더 일찍 찾아와서 그 피해가 더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장마철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저지대 주택들에서 그렇습니다. 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수박용 양수기입니다. 오늘은 이 수박용 양수기의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됐을 때 물을 퍼내는 양수기입니다. 아, 양수기군요. 네, 양수기의 종류도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수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양수기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수중펌프가 있고, 그리고 엔진 양수기가 있는데, 엔진 양수기 종류에는 일반 엔진 양수기가 있고, 플렉시블 타입 엔진 양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수중펌프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중펌프는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우선 배수 호스를 이 펌프 토출구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에 이 펌프를 물이 침수된 부분에 투입하면 됩니다. 직접 물속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이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편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기를 쓰다 보니까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무전 차단기가 설치된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물속에 투입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투입해야 됩니다. 케이블이나 딴 걸 잡으면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물이 다 퍼졌을 때 공운전하게 되면 모터가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수중펌프는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아무래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엔진 양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흡입 호스를 연결해주는데요. 이때 공기가 새면 배수가 안 되므로 단단히 결속해줍니다. 그 다음 토출 호스를 연결해주는데요. 흡입 호스와 마찬가지로 결속을 단단히 해줍니다. 그리고 양수기 뚜껑을 열고 물을 가득 채워준 후 엔진 스위치를 ON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침수 부위에 호스를 대줍니다. 그 후에 공기량을 조절하는 레버를 닫아주고 연료 밸브를 열어줍니다. 엔진 양수기의 시동은 스로틀 레버를 고속 방향으로 30% 정도 당기고 스타터 손잡이를 세게 당겨줍니다. 엔진 양수기를 사용할 때는 스로틀 레버를 고속 방향으로 당겨놓고 사용하며 시동이 걸린 후에는 공기량 조절 레버를 100% 열어줘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플렉시블을 이용한 엔진 양수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렉시블 엔진 양수기는 일반 엔진 양수기처럼 흡입과 토출 호스 연결 없이 바로 플렉시블을 엔진에 꽂기만 하면 사용 가능한데요. 그 밖의 방법은 엔진 양수기 사용 때처럼 공기량을 조절하는 레버를 닫아주고 연료 밸브를 열어줍니다. 엔진 양수기의 시동은 스로틀 레버를 고속 방향으로 30% 정도 당기고 스타터 손잡이를 세게 당겨줍니다. 엔진 양수기를 사용할 때는 스로틀 레버를 고속 방향으로 당겨놓고 사용하며 시동이 걸린 후에는 공기량 조절 레버를 100% 열어줘야 합니다. 네, 이런 엔진 양수기는 전기가 없는 곳이나 침수 피해가 큰 지역 또는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이 엔진 양수기의 주의사항은 없나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 조금 경과해야 물이 나옵니다. 흡입 호스 내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도 물이 안 나올 때는 흡입 측에서 공기가 새는 거니까 흡입 호스를 연결 부위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는 흡입 여과망에 이물질이 걸리지 않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양수기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만 이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예. 사용 전에는 연료통에 휘발유가 차 있는지 확인하시고 엔진 오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밸브를 꼭 잠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보관 시에는
코크를 열어서 물을 다 빼놔야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펌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동 펌프는 일반 가정집에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자동적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자동 펌프는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해드린 거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요. 월 1회에서 2회 정도 집수정 청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센서 점검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기철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전원을 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양수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닥쳤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여름 장마, 양수기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로 풍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